외유성 해외 견학을 추진해 비난을 사고 있는 영주 축협이 2년 전에는 전신 마사지에 카지노까지 이른바 유흥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조합 간부들이 1억 원 가까이 들여 견학을 간 걸까요? 놀러 간 걸까요? 엄지원 기자입니다. 2년 전 영주 축협 조합장과 이사 대의원 등 82명은 필리핀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당시 연수 일정표입니다. 돼지 사육 농가와 사료 공장, 쌀 연구소 등 공식 일정이 있었지만 모두 취소했습니다. 전신 마사지와 시티 투어, 그리고 각종 체험, 사실상 유흥 위주의 일정으로만 채워졌습니다. 일정표에 없는 카지노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안마 씻을 두 분 가고요. 뭐 여성분들이 나오는 그런데. 예. 섬에 가서 말 타는데 가고 카지노도 갔었어요. 조합장 선거를 앞둔 2014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축산업과는 거리가 먼 홍콩과 마카오, 심천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관광 쪽으로 갔죠. 그냥 한번 쑥 돌고 왔는 그런 식이죠. 앞서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견학 취소 소송을 제기한 영주축협 한 조합원은 이런 엉터리 연수를 의결한 이사회 전체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우리 조합원 한 사람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배당을 한다 그러면은 한 조합원당 6만 5천 원 정도의 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거를 몇몇 조합원들이 그것도 매번 빠지지 않고 조합 내에서 특권을 누리는 거가 되죠. 영주축협은 취재 요청을 거부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유성 해외 연수에 대한 안동 MBC 보도 이후 이달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었던 올해 연수는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2년에 한 번 꼴로 가는 해외 견학은 한 번에 1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쓰지만 조합원은 없고 조합장과 간부 직원, 임원들만 즐기는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